강원도의 공공앱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업 종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대표 공공 배달앱으로 소개된 일단식혜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적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형 공공 배달앱인 일단시켜. 세금 30억 원이 투입된 이 앱은 2020년 10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3년 만인 지난달 중단됐습니다. 이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의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의회에서 일단시켜 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앱의 운영업체 선정 심사는 2020년 9월에 있었는데 두세 달 전인 6월과 7월에 최문순 전 도지사가 한 민간업체와 세 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는 심사를 거쳐 일단시켜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6월 8일 날 지사님이 방문했고 15일 날은 대표가 강원도에 왔고. 강원도는 운영업체 관계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만남에서는 배달시장과 앱 운영 기술에 대한 자문 이야기만 오갔다고 해명합니다. 그전 지사님하고 그 대표님하고 알고 있는 문제는 제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저도 6월 8일 날 이제 거기에 오라고 해서 저 당시 주무부서에서는 2020년 3월에 공공배달앱 신설을 검토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특히 이 사전 만남에 당시 도지사 비서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와 특혜 시비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제 그때 기억으로는 그냥 글로 오라 그 얘기만 듣고 저희가 누가 오라 그랬어요? 그때 아마 저희가 아니면 비서실에서 연락을 이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들은 추가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앱 사업자 선정 과정을 다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